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대수능 모의평가 6월 예, 동아시아사 여러분들과 지금 또 만난 예, 난 정선아입니다. 오늘 총평은 여러분들이 꼭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6모, 9모 그리고 대수능까지 1년에 이 3개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고 어떤 난도였고 예, 어떤 것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고 예, 문제 풀이로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혹시 총평 안 본 친구들은 보고 예, 1번부터 같이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필적 확인란이 뭐였어요? 젊은이여, 예, 그 길은 너의 것이다 였는데 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예, 정말 예, 격려와 지지와 응원과 예, 사랑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고생한 우리 친구들 한 문제 한 문제 어떻게 연계가 되었고 이 문제의 예, 포인트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 좀 확실하게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1번 문제에서 우리가 막 힘을 줄 이유 없어요. 예, 우리 친구들 늘 1단원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는 이 선사시대와 관련된 유물 문제인데요. 유물 사진이 보통 선지로 가 있고요. 보통은 막 지도나 다른 제시자료를 줬는데 이 6월 모평에서는요. 이렇게 유물 사진을 주고요. 지역을 고르게 하는 예, 지도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역과 유물 같이 매칭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고기 무늬와 예, 사람 모습 등을 그려놓은 채도인 이 토기들은 이 지역에 심지어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라고까지 해서 줬어요. 이렇게 지금 물고기 무늬와 사람 모습 등을 그려놓은 채도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예, 말 그대로 지금 유물이고요. 이 신석기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밝히고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예, 1단원의 뭐야 목표가 뭐라 그랬어? 맞아요. 이 동아시아 각 지역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선사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만주, 일본 열도 다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강입니까? 황허강이고요. 특히 황허강 중류 지역을 조금 범위를 넓게 지금 이렇게 음영을 주었어요. 예, 실제로 4종의 교과서에서 이 위치가 다 조금씩은 이제 지도의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 출제를 하는 분들이 조금 넓게 예,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포괄할 수 있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황허강 중류의 양사오 문화 지역이 가가 되겠고요. 여기는 랴오허강 유역의 흥산 문화다. 여기는 아 선생님 이 강은요 창장강인데 창장강 하류 지역이니까 허무두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만주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이제 빗살무늬 토기로 대변되는 그런 선사시대 문화 모습이죠. 이쪽은요 예 조몬 문화로 대표되는 일본 열도의 이제 신석기 문화를 지금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채도, 신석기 문화, 물고기 무늬 사람 모습 등을 그려넣었어요. 이건 바로 어디입니까? 황하강 중류의 양사오 문화를 대표하는 1번 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은 뭐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거의 틀리지 않고 80% 이상의 사실은 정답률을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안 틀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지도를 주고 가가 어디냐 나가 어디냐 다가 어디냐 라고 해서 유물과 매칭하는 형태의 문제가 됐건 반대로 오늘처럼 양사오 토기를 주고 물고기 무늬 채도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지역의 위치 가르고 하는 문제가 됐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물과 뭐를 해야 된다? 지도를 매칭해야 되고요.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 우리 지금 다 수특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수특 페이지 9에 있습니다. 이 자료 플러스 여러분들 수, 개, 수특, 수, 왕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알 거고요.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2번 문제는 연계 문항이 되겠습니다. 6월 모평은 미리 얘기했지만 수능 특강에서만 연계가 되잖아요. 수능 완성 뭐 이제 막 나왔으니까 그치. 예, 수능 특강에서 한 번쯤 봤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 우리 친구들 수특 제대로 한 건데 한번 볼게요. 가나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에요. 외교문서의 필사본인데 중대성 정당성이라는 가의 관청과 태정관이라고 하는 나의 관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의 사신단 구성원과 함화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도 확인됩니다. 가의 특징을 보니까요. 중대성 정당성이라고 하는 중앙관제의 그 관청의 용어가 보이고요. 가의 사신단 구성원과 함화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가 확인된대요.
그럼 나를 보니까요. 예, 태정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기록돼 있대요. 여기서 사실 가장 힌트가 되는 거는 뭐예요? 중대성, 정당성, 태정관입니다. 중대성, 정당성이 말 그대로 어느 나라의 중앙관제니, 태정관이 어느 나라 거니 알면 여러분도 볼 수 있는데 어디 거예요? 이게 발해고, 이게 일본의 다이오 율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다이오 율령의 가장 큰 특징은 태정관, 신기관을 중심으로 한 뭐다? 이관팔성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요. 발해는요, 삼성육부제인데 그 명칭이 당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 발해인데 남추밀원을 설치하였다? 남추밀원, 북추밀원 어디서 봤어요? 그렇지, 거란에 요 그들의 이원적인 통치제도였던 북면관, 남면관제에 보면 부족민들은 북면관제를 통해 또 이 한족은 주현제를 통해서 지금 분리해서 남면관이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쪽이 바로 남면관제에서 가는 요기의 남추밀원 그리고 주현제 이렇게 되는 그 도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발해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학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선생님이 주자감 강조하면서 늘 얘기했어요. 국자감, 태학, 뭐 성균관 여러 학교 이름들이 나오는데 주자감은 어디야? 발해야. 그래서 발해는 이 주자감이나 문적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선주를 출제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니은 맞고요. 디귿, 이관팔성의 중앙관제를 운영하였다. 이미 이관팔성제라고 해서 디귿이 맞다라는 거 벌써 이건 거의 깃발 드는 선지가 되겠죠. 다이오 율령인 것만 알면. 독서상품과 이건 통일신라 거죠. 예, 그래서 과거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 허나 경전 읽기 능력을 상중하 정도로 해서 관리 선발에 활용한 정도죠. 이건 통일신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의 정답 3번이고요. 연계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린다면 수특 47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에 나온 거 여기 나와 있잖아, 얘들아. 주자관까지 그대로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여요? 중대성, 정당성, 중대성, 정당성, 정당, 주자감 같이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1번에 이관, 팔성제, 태정관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아래에 있는 성들도 실제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3번 역시 연계 교재인데요. 연계 문항인데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연계해서 냈습니다. 아, 이거 본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야. 우리가 인구이동이라고 하는 수특 2강, 인구이동 단원에서 늘 얘기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그 부분인데 한번 보자. 북방민족에 대해서 엄청 지금 막 강하게 막 비난하고 있어. 사람의 도리를 배우려 하지 않고 중원의 변경을 맨날 뭐 엿보았기 때문에 걱정거리였는데 태시연간에 이르러 변경을 열어 북방민족을 불러들였더니 계속 중략중략되고 있죠. 그 다음 보니까 하늘의 뜻이 아직 건업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진나라의 수도인 로양이 함락되어 백성의 도탄에 빠지고 북방민족의 죄악이 하늘까지 가득하였다. 이 글의 화자는 사실은 지금 진의 역사서잖아. 진의 입장에서는 북방민족 진짜 가만원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이거를 잘 봐. 결국에는 이 진이라고 하는 이때의 진은 결국엔 서진일 텐데 그치? 이 진시황제의 그진 아니잖아 얘들아. 서진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러양이 함락이 되고 이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북방민족에 의해서 결국엔 진이 멸망한 거고 그래서 원래 이 화북 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의 한족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북방민족이 이동해서 화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연쇄적으로 인구 이동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지, 이동해야지, 우리 동네 뺏긴 거지. 화북 지역을 북방민족이 그리고 자신들은 창장강이남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이동해서. 또 새로운 결국에는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업이 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이라고 들어봤죠. 그 건강이 난직을 얘기하는 건데 이 건강이 어디에 도읍이에요? 동진에 도읍이 됩니다. 예, 건강이라고 해서 여러분 건강, 건업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북방 민족이 내려와서 화북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서 한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진해 수도인 로양이 함락되자 이들도 연쇄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색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방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지금 분노가 차올라 있는 상황이지. 그렇다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수특에서 이 지도가 기억이 나? 이 지도가 수특에 그대로 있거든? 여기가 사실 화북 지역인데 여기를 어떻게 된 거야? 뺏긴 거야. 러양도 지금 함락됐대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가 창장강이고 여기가 건강인데 결국엔 한족이 어떻게 해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방 유목민족이 화북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상당수의 한족이 남하하고 이들이 강남 지역까지 이동하여 결국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조인 동진을 세우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탐구 주제 문제잖아.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 지금 뭉뚱그리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이동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연쇄적인 누구의 이동? 맞아요. 한족의 남하예요. 오호가 화북을 진출, 말 그대로 화북 지역을 점령하게 되니까 한족은 연이어 어떻게 돼요? 연쇄적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새로운 나라 동진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오답 보겠습니다. 부여족의 이주와 고구려의 건국 나오려면 뭐 부여 아니면 주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졸본 안 나오죠. 위만 세력의 망명과 집권 과정 나오려면 준왕이라던가 위만이라던가 이 식이라던가 이들의 복장이라던가 기원전 194년에 어떻게 준왕을 몰아내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하여간 진왕교체 그 시기와 관련된 뭔가 혼란상이라던가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지금. 가야인의 도해와 스에키의 제자 도해인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야마토 정권과 관련된 얘기들 나와야 될거 아니야. 없잖아요. 4번이 정답이고요. 낭랑 유민의 이동과 백제의 성장 얘기 나오려면 낭랑이 적어도 어떻게 해요? 고구려에 의해서 축출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2단원의 가장 대표적인 중원의 인구 이동과 관련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역시 연계 문항이에요. 나 이거 보다가 수특이랑 거의 지도 그거 거의 그대로 갖고 왔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반가웠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카이펑만큼 흥경도 이제 아유 그냥 아는 친구 같고 그래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동아시아사 그러면 서로 지금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나한테 솔직히 조금 있거든. 선생님 마음에 얘는 그런 의미야.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사실은 수도만 줬단 말이야. 물론 여기 국경도 있고 좀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이거를 모르면 조금 어렵거든. 근데 카이펑이 수도니까 여긴 어디야? 송이야. 남송 북송대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송일 땐 거야. 아직 금나라한테 쫓겨서 내려가는 남송, 항저우, 이만 그쪽이 아니라 그냥 송일 뗀 거야. 그 다음에 여긴 어디야? 흥경이고요. 위치를 보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흥경을 수도로 하고요. 탕구투족의 이원후가 11세기 1038년에 만든 이 가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탕구투족의 이원후가 세운 나라고요. 흥경을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꽤 셌어요. 송으로부터 세패도 받는 그 나라가 돼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서하예요. 11세기에 만들어지고요. 13세기에 몽골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예요? 카이펑을 수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남쪽까지 다, 북쪽까지 다. 바로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년부터 가는 송나라고요. 1038년부터 가는 서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매칭하면서 가면 되겠죠. 가, 서하가 발해를 멸망시켜요. 발해를 멸망시킨 건 거란 926년이고요. 아니고요. 서하가 대월에 공격합니까? 대월에 전왕조를 공격한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그치, 몽골이 있죠. 역시 아니고요. 맹안무국제는 누가 실시해요? 서하가 아니라 금이 실시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 송나라가 송이죠. 서하를 정복합니까? 아니죠. 서하한테 송이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러는데 무슨. 그 다음에 송이 거란과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이게 1004년 이른바 전연의 맹약이죠. 이 전연의 맹약을 통해서 사실은 화친을 유지하는 대가로 송이 거란한테
뭘 바쳐요? 새패를 바치죠. 은이라던가 비단이라던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아, 가, 서하, 나, 송이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되고요. 이게 3단원이에요. 여러분 수특 40쪽 5번인데 3단원에 나오는 우리가 거란, 서하, 금, 몽골, 예, 그리고 송, 고려, 가마쿠라, 막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특히 해두셔야 돼요. 예, 금, 요, 헷갈리지 않는 것, 서하, 예, 역시 거란, 금과 헷갈리지 않는 것,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수능 완성 단계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해드릴 거고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보죠. 이게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수특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야. 흥경 보이지? 이게 서하잖아. 그리고 수특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고려잖아. 지금 여기서 육모에서는 이렇게 출제한 거야. 이런 게 사실은 연계에서 보여야 돼. 아, 흥경. 반가웠으면 좋겠어. 여러분 마음에 이제 흥경 정도는 탕구투조 니원호가 세운 서하 수도가 흥경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5번입니다. 역시 연계문항이고요. 예, 이것도 한 3단원 문제인데요. 3단원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14세기에 예를 들면 무로마치 막부라던가 14세기에 만들어지는 명이라던가 14세기 말에 역시 만들어지는 조선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3단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 왕조만 찾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남북조를 통일한 그는 남북조가 동아시아에 등장을 하는 게 수나라가 남북조 통일했다도 있지만 저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 약 60여 년간의 남북조의 혼란과 분열과 대립의 시기를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통일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 우선 남북조를 통일했다는 게 첫 번째 그에 대한 힌트인데요. 그가 가라고 하는 나라의 사신을 맞이하여 소양삼배하고 절을 막 극진하게 한 거고 칙서를 수령했어. 황제의 그걸 수령했어. 그는 답으로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 가라고 하는 나라의 신하임을 칭하였고 가라는 나라의 사신을 역시 파견하였어. 사신이 지참한 국서를 받은 이 가의 황제는 그 글을 남북조를 통일한 이 그에게 뭐를 주었느냐. 일본 국왕의 정식으로 책봉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서 그에 대한 힌트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남북조를 통일했어요. 이때의 남북조는 결국엔 일본 국왕이니까 일본의 남북조의 분열과 혼란을 통일한 이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예,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고요. 1392년 예,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이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잖아. 이 무로마치 막부가 1336년에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 북조와 남조로 나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대립과 혼란을 거듭하다가 이때 통일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가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책봉을 받아요. 뭘로요? 네가 일본 국왕이다 라고 책봉을 받아요. 그러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네가 일본의 국왕이다 라고 책봉해 준 이 가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무로마치 막부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명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알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명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 어려웠다면 가가 명인 거를 몰라서 일 텐데 그 이유는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안 나와서인 거야. 근데 여기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교육과정에서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쓰시마르 정벌하였다. 이거는 조선의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서 했던 거니까 이건 조선 얘기고요. 토번에 화본공주를 보냈다. 토번에 송첸캄포에게 문성공주라는 화본공주를 보낸 건 당나라 태종 당이 되겠습니다.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거는 명인데요. 그냥 명만 알지 말고요. 누구 때 시작했다. 영락제 때 시작되었다. 1405년에 첫 원정을 시작했다부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맥카튼이 사줬던 영국에서 왔어요. 이 사람을 접견한 청왕조의 권륭제가 되겠습니다. 왜 노국왕에게 금인을 내려주었다. 한이 노국왕 금인이라고 하죠. 후한의 광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조선 뭐 이거는 당, 청, 후한 그 사이에 명은 뭐만 있어요? 예, 3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로마치 막부를 정리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 문제 난도를 쉽게 가면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줘버리면 되고요. 그래도 완전 쉬운 문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빼면 아까 문제가 승계됩니다. 혹시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예, 수특 3단원에 지금 피고 오늘 확인해야 수능날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셔야 됩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왕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사실 이전 교육과정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교과서를 보든 교과서에는 이 헤이조크의 평면도와 중국의 당나라의 장안과 발해의 상경과 일본의 이 헤이조쿄까지 얼마나 이 구조가 비슷한지, 얼마나 당나라의 장안을 본단의 것들이 발해와 일본까지 다 영향을 미쳤는지가 딱딱딱 세 개가 예,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시기를 한정할 수 있는 것들이 힌트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안이 수도예요. 상경이 수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발해다라는 게 되고요. 아, 보니까 아 위에는 발해, 여기는 통일신라 때가 되겠구나. 헤이조쿄가 도읍으로 돼 있죠. 수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나라시대 8세기 710년부터 794년까지니까 딱 8세기에 그냥 국한돼 버리지. 그럼 이때 있었던 중국의 장안을 수도로 하고 있는 왕조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가는 당이에요. 7에서 10세기까지. 그래서 이 당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이 지도는 결국에는 뭐다? 8세기 때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 동아시아 각국은 유학생 승려 등을 포함하는 외교 사절을 어느 나라로? 예. 가왕조로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왜 다 당으로 보냈을까요? 신라인들도 발해도 또 왜 일본에서도 견당사라는 이름으로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예, 당나라가 사실은 7세기, 8세기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확실했으니까. 그런 대표적인 증거가 일본에서 헤이조쿄를 건설할 때도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참고했죠. 장안이 수도인 이 왕조는 어디다? 가, 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커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도읍이 나라, 헤이조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당왕조 전체를 물었어요. 예, 8세기로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 그냥 당왕조 전체로 물어봤어요. 가왕조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당에만 걸리면 되는 거야. 사서집주를 편찬하는 주인은 남송 때 예,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남송 때잖아. 12세기 인물이고요. 일본의 계율을 전하는 감진. 이 사람이 바로 8세기 당나라의 승려인데 어디를 건너가요? 진짜 천신만고 끝에 사실 눈이 멀어가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디까지 가요? 일본에 가서 예, 계단에서 예, 계율을 전수하고 얼마나 또 효무천왕이 진짜 지금 막 받들고 우리 불교단원에서 정말 열심히 배웠잖아요. 8세기 딱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고요. 요 시기에도 사실은 크게 무리 없이 다 맞아 들어가죠. 성리학을 연구하는 후지하라 세이카. 후지하라 세이카가 누구랑 교유하는데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정확하게는 정유재란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의 강한과 교유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야, 일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조선시대 그리고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 시기 이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또 아니겠지, 그치? 해체 신서를 가능하는 스기타 겐파쿠. 해체 신서가 뭐의 상징인데 얘들아, 사실은 난학이잖아. 서양의학, 이게 결국에는 시체를 해부한 그 의학. 아, 해부서인데 이게 별로 결국에는 이 에도 막부 시기에 난학을 대표하는 서적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서적을 번역하는 서광계인데 이거를 해서 만든 책이 바로 기하 원본이라고 해서 누구랑 같이? 마테오 리치랑 같이.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 이 콜라보의 결과죠. 마테오 리치 서광계 다 명말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17세기 초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8세기 후반, 이거는 17세기 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 당에 걸리는 거 정답은 무엇이다? 예, 무엇이다? 예, 나왔잖아요. 이미 일본의 계율을 전수하는 감진 8세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정말 가가 많아요. 가국가, 가왕조, 가왕조 예, 대단히 많은데 이번엔 가국가를 물어봤어요. 이 가는 또 어떤 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첫 번째 특징 일본의 조공을 요구했는데 일본이 거부했다? 대단히 열받았겠지? 그래서 왜 우리를? 고려와 연합군을 편성하여 일본에 침공했대.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번째 특징은 이 가라고 하는 국가와 일본 사이의 교역이 자주 이루어졌나 봐. 왜? 교역선이 왕래했다라는 기록이 있어. 그래서 나가사키현 다카시마 해저에서는 뭐가 발견됐느냐? 데스하우는 화약 무기를 사용했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데스하우 파편인데, 데스하우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뭘 보여준대? 화약 무기를 사용했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준대. 실제로 일본의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데스하우라 불리는 뭐 장렬탄?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약을 활용한 무기의 어떤 파편인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남 신안앞바다, 이거는 우리나라잖아. 신안앞바다에서 인양된 이 복원된 신안선을 보면 이 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려를 거쳐 고려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 배,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각종 아이템들이 나왔다고요. 이게 1970년대에 이제 신안선을 우리가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막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잔뜩 나와요. 그러면 결국엔 세 번째 특징은 데스하우냐 신안선이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교역을 했던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 어떤 나라예요? 고려와 연합군을 편성하여 일본을 침공한 나라니까 몽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여몽 연합군이라고 해서 심지어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일본을 뭐 했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느냐? 예, 원정했다, 침략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계기는 무엇이다? 일본의 조공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이 예, 계기인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3번에 보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굉장히 활발했고, 이렇게 교역선 봐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1번과 2번을 통해 이미 몽골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몽골에 대한 설명, 결국엔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 가면 돼. 광동 무역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건 결국엔 뭐예요?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광저우를 그 대외 무역을 할수 있는 무역항으로 국한시킨 청나라의 무역 체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고요. 쩌능다오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쩌능다오의 군대는 쩐 왕조의 군대예요. 쩐 왕조가 어느 나라인데? 대월인데, 이 대월이 실제로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자그마치 세 차례나 받게 돼요. 예, 뭐 격장사, 뭐 발당, 강당, 뭐 전투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몽골의 침략을 쩌능다오가 막아냈다라는 거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수특 3단원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대지마에 네덜란드 상관을 두었다. 에도막부죠. 이건 시기도 좀 알아둘까요? 1641년. 예. 히라도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이 대지마로 옮겨서 이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영도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에도막부 때고요.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 영락제가 되겠죠. 베트남 북부에 안남 도호부를 설치한 건 679년 당인데요. 도호부 나왔으니까 당이죠. 예. 정복지를 다스리거나 컨트롤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대한 설명, 원에 대한 설명, 예, 쩌능다오, 쩌낭조와의 충돌.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몇 번으로 갈까요? 예, 2번으로 가면 무리 없이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한번 볼게요. 이걸 우리가 다 외울 건 없어요. 허나 이렇게 몽골이 쩌낭조를 예,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몽골이 여몽 연합군을 통해 이때 일본을 또, 예, 원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13세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쉽게 풀수 있죠. 주청신 순우월 이사를 여러분들이, 이사는 알아야지. 하지만, 예, 이 이름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갖고 푸는 건데요. 폐하께서 육국을 멸망시켜 9년으로 삼은 것. 육국을 멸망시키고 결국엔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천하를 통일하고 9년을 지금 설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나라는 왕의 자제와 공신을 분봉하여 울토리로 삼았기 때문에 천하를 오래 보유할 수 있었으니 지금 육국을 모두 9년으로 삼은 건 잘못이래. 지금 주나라는 봉건제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또 잘못됐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는 뭐라고 해? 시대마다 정치가 다른데도 지금 여러 학자들이 현재를 스승으로 삼지 않고 과거를 배워 현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자백가의 저서를 불태워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황제가 이 중에 지금 이사의 말, 네 말이 옳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제자백가의 저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의 황제인데 황제라는 인물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가가 어느 나라인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육국을 멸망시키고 가가 원탑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육국을 멸망시킨 곳에 군현을 설치했어. 지금 군현제를 실시한 거고 주나라보다는 뒤쪽에 있는 나라인 것은 명확해. 그 다음에 이사라고 하는 관리의 말에 지금 황제가 뭐하고 있어? 끄덕끄덕하면서 네 말이 옳다 동의하고 있어. 근데 이사의 주장이 뭐야? 여러 학자의 다양한 사상이 담겨있는 이 저서들을 뭐하래? 불질러버리래. 불태워버리래. 결국에는 지금 사상을 통제하고 있죠. 바로 뭐예요? 분석행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나라잖아. 진. 어떤 진? 진시황제의 그 진.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그 진. 왜? 전국 칠웅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가 나머지 여섯 개 나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고 군현제를 실시하고 법가사상가인 이사를 통해서 사실은 제자백가의 여러 제사, 저서, 특히 육아와 관련된 것들을 엄청나게 탄압하면서 오로지 법가, 법가, 법가 사상 통제하고 있죠. 그럼 이 왕조는 뭐예요? 진이라는 왕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풀 수 있죠. 흉노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축조했고 또 흉노를 막기 위해 몽염이란 장군을 시켜서 흉노를 또 이렇게 축출한 적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정답은 2번이고요. 고조선 멸망시킨 건 한이 되겠죠. 한나라 무제니까. 삼성육부제를 운영한 건 뭐 수당. 그리고 또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인 뭐 발해 여러 나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이카 개신을 단행한 건 645년.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당의 그런 중앙집권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좀 배워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의 유학 갔던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가 가문을 지금 척결하고 했던 대대적인 개혁. 어디서? 일본인 거죠.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이거 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나라 무제라는 황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진에 대한 설명, 만리장성 축조 쉽게 풀 수 있는 사실은 보통 문제배열상 2번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역시 1단원 문제로 여러분들 두 개, 선사문화 하나, 그 다음에 국가 하나 그중에 이 국가 문제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밑줄 친 이 병란 이후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예, 올해 사실은 이 병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성에 고립되었어요. 산성에 고립됐어. 산성에 고립되었어. 힌트예요. 40여일 동안 포위되었어요. 산성에서 40여일 동안 포위되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안과 밖에 통하지 못하고 단절됐어요. 성 안에서 성곽을 지키는 병사들은 얼어 죽었고요. 양식은 열흘을 지탱할 수 없었어요. 추웠어. 정말 추웠어. 성 밖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보낸 구원병이 잇따라 패했어. 이 병란으로 멸망의 화가 순식간에 임박했지만 결국엔 조선의 임금이 모욕을 참으시고 삼전도로 나아가 몸을 굽히셔서 종묘사직을 보존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삼전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예, 남한산성에 조선의 임금 인조 그리고 인조의 아들인 이 소현세자 를 비롯한 정말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가서 45여일 정도를 사실은 버텼죠. 엄청 추웠던 1636년에서 37년으로 넘어가는 그 정월과 그때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청의 홍타이지 막 용골대 마부대 앞세워서 왔잖아요. 그리고 삼전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굴욕적인 항복의 예식을 하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알다시피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신하들이 청나라의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병란에 영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 이후로 다 열어놨어요. 병자호란은 병자년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이게 연말에 시작된 전쟁이어서 실제로 삼전도에 나와서 인조가 항복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 바뀌게 되는데 이 이후로 그냥 열려요.
그러면 결국엔 병자호란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예, 효정이 북벌을 추진하였다. 이거 맞아요. 맨날 병자호란 나면 그 다음에 영향으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효정이 누군데요? 인조의 아들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 사람이 소현세자예요? 아니에요. 원래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원래 세자니까 왕위를 이어야 마땅하나 청의 사실은 그 억류 생활을 마치고 조선에 귀국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요. 그래서 청의 역시 볼모로 같이 갔었던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인조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그 사람이 효종입니다. 예, 효종은 인조 때와 마찬가지로 서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이 좀 가게 되는데 현관은 조금 생각이 달라. 그래서 철저하게 막 청에 다 청 오랑캐에게 당한 막 수치를 씻고 막 청을 정벌하겠다.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벌론이라고 해서 이런 북벌론 그러한 여론이 있었어요. 바로 효종 때.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오삼계 등이 3번의 난을 일으켰다. 이게 청대인데 이게 무슨 운동이야? 반청 운동이야. 청나라 싫어요 하면서 범 왕들이 일으킨 거야. 이게 1673년부터 1681년인데 이거를 달달달달 안 외우면 못 푸는 문제니? 아니야. 적어도 연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3번의 난이 반청이라는 거고 청나라 싫어요 안 튀고 결국엔 이거를 진압한 사람이 청나라의 전성기 군주인 강희제라는 걸 알면 적어도 뭐야 병자호란보다는 이후다라는 것만 아시면 사실은 문제로 풀 수 있는 기억과 니은은 맞는 게 되겠고요.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이거 살짝 꼬일 수 있어요. 왜? 이 홍타이지가 병자호란 때 왜 조선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쟁 전에 계기가 되죠.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바꿨어요. 근데 뭐예요? 청으로 바꾸고 황제라 칭했어요. 그리고 조선에 그거를 요구했어요. 근데 조선이 그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략한 게 병자호란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배경이 될 수 있으나 이후는 아니죠. 직전의 상황이 되죠. 이건 진짜 직전인 거죠. 아니고요.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얘들아 이거는 임진왜란 공부할 때 오단원에서 이것도 오단원 문제지만 수특 오단원에서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 그 생코쿠 시대의 통일 과정에서 늘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야. 아주 중요한 전투야. 생코쿠 시대에 뭐다 판도를 뒤집어버렸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오다 노부나가가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에서 조총을 활용해서 승리하면서 사실은 생코쿠 시대의 그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걸 통일한 게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치? 그래서 이건 다 직전의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요? 기역과 니은이니까 예, 1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입니다. 몇 년 전 시험 문제에 사실 이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령이 딱 이렇게 붙어 있고 사람 둘이 대화하는 모습으로 했는데 내용이 거의 일치했어요. 몇 년 전 기출에 분명히 있고요. 제 수능 개념 교재에도 기출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야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아니야. 잘 봐. 다 나와 얘들아. 일본이 크리스트교를 이미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퍼뜨리려는 자가 지금도 몰래 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일본은 뭐 하고 있다. 크리스트교 안 돼. 금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리스트교 신도들이 무리를 지어 좋지 못한 일을 꾸미면 처형해버린대. 세네 얘들아. 믿으면 안 돼. 여기선. 그 다음에 신부, 그러니까 바테렌과 신도인자가 숨어있는 곳으로 포르투갈에서 물건을 보내오고 있다. 아마도 이 크리스트교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포르투갈인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다음에 내용이 그렇잖아. 그래서 앞으로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금지한다. 이거 수특 6단원에서 우리 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포르투갈 상인 내항. 그러니까 상인인 건 결국엔 선박이죠. 내항 금지. 말이 그렇지 이거는 결국엔 오지 마라 이거야. 1639년 외우는 연도예요. 이거는. 오기만 해봐. 배에 부셔버리고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간해의 16년은 교사들이나 가르치는 자나 출제자나 검토자나 강의하는 자에게 힌트죠. 이게 1639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니야.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야 얘들아. 포르투갈 상인 금지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크리스트교 아무
상관 안 할 거예요. 우린 장사할게요 하는 네덜란드 상관을 1641년 대지마에서 이전 설치해서 가게 하잖아.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막부야? 에도 막부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포르투갈 상인들 지금 내양 금지하고 크리스티교 안 돼요 하고 그 직전에 사실은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해서 이 크리스티교인들이 합세한 굉장히 큰 난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센 게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에도막부 시기라고 굉장히 넓어지는 문제가 돼요. 에도막부는 이렇게도 길어요. 어디에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윤관이 여진의 정벌하였다? 고려의 윤관이죠. 별무반이죠. 이들이 언제예요? 적어도 여진 12세기 동북 지역의 구성 쌓고 이런 게 1107년이니까 적어도 고려 때다 지워버려요. 장거정이 1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장거정 출제됐던 기출에 단독으로 나왔던 사람이죠.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전에 죽는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직전 사람이야. 명예관리인데요. 장거정의 개혁이라고 해서 일조편법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막 국방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황제가 토목보에서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 오에라트부에 의해서 명나라 황제가 진짜 체면을 구기고 포로가 된 게 1449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니고요. 정씨 세력이 나 아니에요. 정씨 정선아 아니고요. 정선공이라는 세력이 타이완 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뭔 활동을 했는지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들이 뭔 활동하게요? 청나라 싫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반청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17세기예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1660년대부터 1680년대, 정확하게 83년에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강희재한테예요. 이때가 청나라 싫어요 운동이라는 걸 알면 에도막부 시기와 청이 당연히 겹치는 지점이 있죠. 정답 뭘로 가요? 4번이구나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시대를 통일해요. 센코쿠 시대 통일한 게 이때고요. 그리고부터 2년 후에 임진왜란 일으키고요. 임진왜란 끝나고요.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1603년에 만들어진 게 에도막부니까 이거는 그 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간다? 예,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0번 문제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차근차근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선생님이 수계에서 새로 만들어서 갖고 온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다 수계 수특 때 그대로 했던 거 선생님이 수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요거 그대로잖아 얘들아. 포르투갈 상인 내양 금지 대놓고 있잖아.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막부 수립 그대로 있잖아 얘들아. 이게 수계 수특에서 했던 거 아닌 거야? 맞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념이 흔들리는 친구 있어요? 네, 6단 안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 왕조식인데 연계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역시 6단원에 동아시아 서민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왕조인지만 알면 돼요. 동아시아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비단 어느 특정 왕조에만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시기마다. 근데 어떤 사이즈인지 어느 왕조인지 힌트가 나오죠. 걸륭제래요. 아유 그럼 청이네. 사고전설에요. 수능에 단독으로 나왔던 거죠. 예,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사고전설이라고 하는 진짜 대규모, 진짜 사이즈가 남다른 대규모 편찬 사업이 바로 사고전설 편찬입니다. 청나라의 그 전성기 군주 강희 옹정 권륭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끝판왕 권륭제 때 나온 건데 사고전서의 구성은 경사자집이에요. 이것도 수능에 그대로 나왔던 문구인데 정작 경사자집의 4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외우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 있는데 드디어 설명을 해주죠. 경전, 역사, 사상, 문화까지 정말 다 한 거 아니냐? 경전, 역사, 사상, 철학, 문화 다 집대성한 거야. 빠짐없이 다 뒤지고 가면서 사실은 학자들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고전설을 권륭제가 어디다 보관했냐 이런 것도 아니야. 예전에 수능이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냥 청이면 되는 거야. 청 왕조식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야.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가능하지. 왜? 조선 후기니까. 홍길동전 뭐 이런 거 그치. 경극이 성행하였다. 이거의 정의가 뭔데? 청의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징의 오페라라고 불렸던 그러한 문화. 종합
극, 뭐 이런 게 경극이잖아. 홍로몽이 저술되었다. 이것도 청대에 저술된 책이잖아. 조설근이 지은 소설인데 겁나게 재밌다잖아. 등장인물이 진짜 많다잖아. 진짜 희노애라고 애호욕을 다 느낄 수 있대잖아.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대잖아. 인기 있는 소설이잖아. 우키요에가 제작되었대. 우키요에 뭔데? 에도막부에서 유행한 채색 목판화야. 가부키의 유명 배우라던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멋진 풍광 이런 것들을 판화야, 목판화야,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어. 온리 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존인들도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민문화 얘기할 때 쫙 얘기해. 근데 막 잘 못 보고 낯선 게 있어. 쌍사하는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할 수 있지만 사실 동아시아사 친구들은 1, 2, 3, 4를 지우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정답을 찾았어도 예,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가나 문자가 뭐예요? 예, 그렇지. 우리 동사 정도, 동사만 하는 친구들은 이거 우선은 저때 아니에요. 동아시아 서민문화의 발전 17에서 19세기 그때 아니니까 이거 골랐어요 하는데 그렇게 풀면 됐고요. 예, 실제로 이거는요. 헤이안 시대, 우리가 흔히 9세기. 그러니까 견당사 파견도 중지하고 약간 이제 일본이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것에 좀 관심을 갖는 그때쯤 견당사 파견도 중지하고 뭐 이른바 국풍문화라고 해서 자신들 내부의 것에 대한 관심이 막 예, 고개 뭐 슴풍슴풍 하는 그때 만들어진 예, 일본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이에요. 아유, 우리 이건 틀리지 말자. 이건 틀리지 말자고. 진짜 이건 틀리지 말자고. 이거 6강이야, 6강. 6강이, 유통도 나오잖아. 은유통 나오잖아. 교역망도 나오고. 이 아이템이 뭐냐라는 문제인데 힌트가 진짜 많아요.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에스파냐인들이 무역 거점으로 필리핀에 마닐라를 건설해요. 1570년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파냐인들이 포토시 등에서 생산한 다량의 가를 갈레온선, 이거 에스파냐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만든 예, 배인데 이 배에는 막 대포도 장착돼 있고 그렇고 이 가를 잔뜩 싣고 와요. 어디서? 아카풀코 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마닐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마닐라에는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비단 도자기 등과 이 가라는 아이템의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잘 봐요. 마닐라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이 비단 도자기, 에스파냐인들은 사실은 이거 가져가서 에스파냐 가서 팔고 싶은 거야. 비싸게. 그럼 이 귀한 비단과 도자기를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가가 될 만한 것, 그게 뭘까요? 그리고 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의 포토시 광산에서 캐가지고 나온 다량의 가이고요. 네, 멕시코 아카풀코 항에서 가지고 와서 마닐라에서 풀고 비단 도자기와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귀한 아이템. 은이죠, 은. 이게 여러분들 6단원의 은유통 단원에서 포르투갈 얘기, 예, 뭐 에스파냐 얘기 계속 은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리고 답도 늘 예, 거의 동일해요. 이 은은 뭐다? 명청에서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왜? 명나라의 일조편법 청의 지정은제. 둘 다 가능하죠. 송에서 일본으로 대량 수출됐다. 은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동전이 되겠습니다. 늘 은 문제가 나올 때 오답으로 나오는 게 기억선지예요. 얘도 그만큼 많이 나와요. 은 말고 사실은 쓸 수 있는 오답선지가 은이 아닌데 헷갈리게 할 만한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진짜 자주 나오는 오답선지예요. 디귿 볼게요. 일본이 회치법이라고 하는 그 제련 방법이죠. 은과 불순물을 사실은 나뉘게 하는 이거 조선에서 만든 발명한 건데 이거를 도입해서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맞죠? 이게 16세기 일본이 은 생산이 급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조선에서 회치법이 도입되었더라. 자, 니은과 디귿 다 은에 대한 설명 맞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조선이 부산의 초량외가안을 통해서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수출한 주요 상품, 일본으로 수출한 주요 상품, 최고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거 주요 상품이에요. 주요 상품이니까 제일 많이 그래도 수출됐던 아이템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인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가로 일본이 지불한 게 예, 대개 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은인 거를 지금 모르고 있으면 사실은 6월 단계에서 여러분 하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사실은 이 은유통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16에서 17세기 교육망과 관련해서 지금 봐봐. 이 포토시 은광 거를 지금 이 멕시코 아카풀코 여기까지 갖고 와서 갈레온 선이라고 하는 이런 배에 태워가지고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중국에서 가지고 온 비단 도자기랑 어떻게 해요? 교환, 은으로 교환해서 저기 갔다가 유럽에서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수특 77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없어요? 없냐고. 그대로 있잖아 얘들아. 이걸 내가 정리했는지를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봐 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가 바로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예, 13번 연계 문제인데요. 밑줄 친 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문제는 나라고 하는 인물의 난도와 관련 없이 우리 친구들이 6월 단계에서 아직까지 인물까지 다 정리가 안 됐을 수는 있어요. 특히 근현대의 인물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수능 완성 강의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능이나 모평에 꼭 나오는 인물사 특강을 파트 2에 정리해놨거든요. 여러분 꼭 보세요. 예, 인물은 한 번은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근현대 인물은요. 막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순원인지 창제스인지 좀 막말로 막 전혀 뭐 다르더라도 마오쩌둥인지 덩샤오핑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호치민인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예,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에 친애하는 동지들. 소련을 동지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왠지 이 사람이 막 공산당인가? 라는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게 나와요. 지금 불치의 병으로 몸져 누운 지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우리 당과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은 내가 조직한 중국 국민당이에요. 응! 할 수 있어요.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에 만들어진 중국 국민당을 만든 사람, 여기서 사실은 답은 나와요. 이 사람은 중국 국민당을 만든 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밑줄 친 나는요, 중국 국민당이 제국주의로부터 중국 및 그 밖에 다른 피침략국을 해방하는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는 거야. 소련과 협력해 왔다는 거야. 이 사람은 중국 국민당이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잖아. 이 소련과도 그동안 이념을 초월해서 협력해 왔어. 순원은 그런 사람이야. 중국과 소련은 세계 피압박 민족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 승리를 획득할 것이래. 지금 정말 불치의 병을 겪으면서 죽기 직전에 남기는 글에서 마저도 이 사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중국 국민당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념은 솔직히 니네랑 다르지. 허나 지금까지도 협력했고 계속 함께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야. 협력, 연대, 함께, 콜라보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들아 적어도 텍스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연대하고 협력하고 콜라보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4번 아니면 5번 정도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순원이라는 게 특정이 되면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제1차 국공합작을 단행하죠. 언제요? 1924년에 해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뭔가를 소통하고 하려면 사실은 결국에는 이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과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순원이 뭐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 토대 속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게 정답인데 선생님 이것도 사실은 뭐 동맹이고 함께잖아요. 이거는 중국 국민당의 요인들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비밀리에 만든 1930년대의 커뮤니티예요. 조직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순원이 한 것도 아니고요. 알겠죠? 순원이 25년에 죽어요. 지금 불치의 병으로 국공합작 1차 하고요. 25년에 죽습니다. 1번 교육 치거를 공포하였다. 이건 일본 얘기죠.
천황이 교육치고를 공포해요. 정말 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모한테 효를 다하듯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1890년에 공포합니다.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거는 8개국 연합군이고요. 그러면서 신축조약을 1901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체결하죠. 태평천국 운동을 18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얘기했던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순원에 대한 설명 4번인데요. 여기서 이대로 끝내지 말고요. 요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 거예요. 수능 완성해서 순원 정리해 드릴 건데요. 순원이 나오면 신의 혁명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제1차 국공 합작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 혁명 동맹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신의 혁명, 중화민국, 제1차 국공합작, 중국의 걸음걸음마다 중요한 사건, 사건마다 나오는 그 대단한 인물이 바로 손문, 순원 선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워낙에 사이즈가 좀 크죠? 그래서 실제로 밑주친 신정부가 메이지 정부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게 가는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 문제가 지금 이게 수특 7단원이잖아, 7단원. 이 수특 7단원이 결국에는 그 개항 이후에 쫙 이제 근대사를 시작하는 단원인데, 그 메이지 정부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니? 메이지 유신, 뭐, 이와쿠라 사절단, 정말 많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자료들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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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잖아.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을 거야. 나 출전이 좀 궁금하더라고. 민견당패라고 하는 제목의 사파인데, 이 사파는 어차피 이것만 봐서는 알 길이 없잖아. 개를 막 목줄을 부여잡고 있잖아. 그래서 설명이 다 있잖아. 참신한 자료를 갖고 왔지만 사실 설명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신정부 인사들이 커다란 개로 상징되는 민권 운동가를 단속하려 하지만 잘안 돼. 개의 꼬리에는 RO 뭐 이렇게 쭉 나왔다 돼 있대.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 Right of the people이라고 돼 있어. 민권이야. 민권 운동가들이 지금 민권을 신장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뒤쪽에서 사람들은, 이 개에게 갈채를 보낸다는 건 민권 운동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의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민선 의원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민권 운동,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기억나? 이 자유민권 운동이 뭔데? 1800 70년대, 1880년대, 특히 이 민선의원 설립 건백선은 1874년인데, 결국엔 뭐냐? 야, 메이지 정부야. 니네가 우리한테 징병이니, 뭐 징세니, 뭐 의무교육이니, 맨날 의무만 얘기하고 있는데, 뭐야, 그게? 우리의 권리와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민선 의원도 뽑아야 되고, 의회도 설립해야 되고, 결국에는 개인의 민권과 기본권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같이 성장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타가기 다이스케 같은 사람들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제출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이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 거야? 탄압해. 막 뜯어 말리고 있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만 될 문제야? 아니잖아. 1868년 이후에 쭉 이어진 이 메이지 정부 입장에서는 탄압도 하면서도 결국에는 좀 절충을 보죠. 그래서 대일본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고, 제국의회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고, 이렇게 이후에 가게 되면서 요구를 반영하여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럼 이 밑줄친 신정부는요,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면서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헌법을 1889년에 제정하고, 제국의회를 그 이듬해 만든 그 정부가 되니까 사실은 메이지 정부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메이지 정부에 대한 설명 골라봐. 이렇게 되는 거야.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한 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 막부잖아. 아니고,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했어? 이거는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한 게 결국에는 중국의 그 당시 베이징 정부죠. 조인을 거부하죠. 이거는 지금 중국 상황이고요.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1875년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조약을 맺은 거,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1876년에 이것을 한 거, 메이지 정부 수립된 이후 맞죠.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대를 정비하였다. 맞아요. 메이지 정부가요. 징병제를 실시해요. 이 연도가 1873년이다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메이지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맨날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패번치현, 번을 패하고 현을 설치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예, 신분제 없애고요. 소학교를 설립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죠.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거 어디 있다고요? 7단원 95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푸세요.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메이지 정부 문제 또 틀려요.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예, 간만에 이제 시기 사이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가원에서 사실은 시기 사이나 연도 문제를 가지고 고난도 문제를 변별하는 문제들을 되게 지양해왔어요. 그동안. 지양, 지금 안 하려고 해봤어요. 실제로 이 문제는 아주 촘촘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또 이 가와 나라고 하는 이 사료의 격이 맞죠. 둘 다 다 국교 관계예요. 어디와 어디의 국교냐?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국 정부예요. 중국과 일본의 국교예요. 중일 공동성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포기하고요. 그리고 일본은요. 유일한 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지해요. 이게 1972년에 맺어진 중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는 뭐 타이완과 일본의 국교가 단절되었다라던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요. 시기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죠. 중국 두 번 등장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뭐를 한 거예요? 예, 국교를 맺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한중수교라고 해요. 만만치 않은 사이즈의 일이었겠죠. 사실은 냉전이 예, 종식된 92년에 돼서야 한중수교, 한베트남수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중수교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죠. 그러면 72년부터 92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뭐든지 사실은 이 안에만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지만 정답 한번 볼까요?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거 좀 심하잖아. 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왜 이렇게든 잘 알아. 그치?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앞으로 미국은 아시아의 문제 이제 군사적인 개입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가급적 안 한다. 파리 평화협정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규정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73년 정답 들어가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협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이 베트남 전쟁이 북쪽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요. 아 이거 국교니까 정답이 이건가? 아니지 얘들아. 이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는 6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시기 1이고요. 천수희빈이 총통으로 선출이 되면서 민진당의 천수희빈이잖아요. 예, 여야가 교체된 건 타이완에서 2000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15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이거 연계 문제고요. 조선의용대 자료 플러스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요. 특히 요 부분이 완전히 거의 조선의용대가 한중 두 민족이 통일전선을 건립하자라는 표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자료 플러스의 내용과 상당히 동일합니다. 미추진 전쟁이 언제 뭔지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역시 우리 친구들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 이 전쟁이 중위전쟁인 것까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중위전쟁이 시험으로 나왔을 때 나오던 뻔한 선지가 아닐 순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네, 어렵게 느꼈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한국과 중국 두 민족이 통일전선을 건립하자 콜라보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친구를 방문하다. 조선의용대. 9.1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의용대가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 소개되었다. 조선의용대는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전쟁에 참가하여 사실 일본 보면 루거우차오 사건이죠. 이게 뭔데 얘들아? 이거를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8단원의 중일전쟁이 아예 정리가 안 된 거야.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이게 1937년 7월에 있었던 바로 중일전쟁의 신호탄이 됐던 중국과 일본 양군의 충돌 사건이에요. 베이징 근교에 있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라는 거야.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게 중일전쟁의 계기니까.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조선의용대는 언제 만들어져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1938년에 김원봉이 중국 관내에서 만든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 단체잖아요. 이들이 지금 중일전쟁 시기니까 당연히 중국과 콜라보해서 뭐하고 있어요? 함께 항일투쟁하고 있잖아요. 두 민족이 통일전선에 건립하자 같이 항일투쟁하자는 거야. 그럼 결국엔 이 전쟁은 37년에 시작해서 정말 45년까지 가던 그 중일전쟁을 말하는 거고, 그 전쟁에 해당하는 거면 여러분 다 가능한 건데, 야, 스토리 한 번만 보자고. 중일전쟁 어떻게 됐어? 예,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시작됐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뭐해? 제2차 국공합작하고, 실제로 일본은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빨리 끝낼 요량으로 주요 도시이자 국민당의 수도였던 난징을 막 거의 초토화하면서 막 난징 대학살, 아, 들어봤잖아. 중일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죠. 중국 국민당은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충칭으로 옮긴다. 이게 수특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대로 나와 있어. 어느 부분이 1억 이 부분이, 동그라미 5번 부분이 난징에서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는 중국 국민당 정부, 이 얘기가 중일전쟁 설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중일전쟁과 관련해서 항쟁을 위해. 그래서 이 충칭이 뭐예요? 중국 국민당도 일로 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정착한 곳도 바로 이 충칭이 됩니다. 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진짜 퍼펙트예요. 오사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1919년의 모습이죠. 만주에 파견되는 리튼 조사단원은 만주 사변 이후에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서 조사하러 가는 거니까 30년대 상황이죠. 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민당 소속의 일본 총리, 총리를 자민당이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거, 일본의 55년 체제 상황이니까 1955년부터 93년 이 사이 시기가 되겠죠. 풍도 해전의 발발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자, 풍도 해전이 뭐의 시작이에요? 1894년 청일전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충칭으로 수를 옮기는 국민당 정부 관리, 바로 중일전쟁, 예, 그때의 상황. 여기에 지금 37년부터 사실은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 시기, 예, 37, 38, 39, 40, 뭐가 됐건 이 중일전쟁 시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답으로 볼 수 있고요. 늘 정답으로 나왔던 루거우차오 사건, 조선의용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충칭으로 수도를 옮긴다라는 수특과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지도에 있던 본문에 있는 있던 4종의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선지가 되겠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가하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힌트가 적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실패. 실패를 했으니까 이 운동을 실패한 마오쩌둥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오쩌둥이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이라며 결국엔 이걸 일으킨 거죠. 당시 마오쩌둥은요, 잘못 판단하고 가를 전개했어요. 얼마나? 10년간. 당, 국가, 민에게 심각한 좌절을 겪고 손해를 보게 한 쓰라린 교훈을 남겼고요. 결국에는 이 가하 사건과 관련한 4인방,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마오쩌둥의 아내였던 장칭을 비롯한 그 4인방을 단호히 처단하고 결국에는 이것은 10년 만에 종결됐어요. 바로 이 가가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과 국가, 인민에게 심각한 좌절과 손해를 보게 했다라고 인정하게 된 바로 문화대혁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화대혁명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의 실각이기에서 마오쩌둥이 전개한다. 이거 벌써 나왔죠? 제시자료에. 자본주의적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이고요. 특히 이게 10여 년이나 가능했던 건 바로 홍위병이라고 해서 문화대혁명 당시 바로 여기에 가담했던 대학생 뭐 10대 뭐 청년들이고요. 이들은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로 아주 똘똘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화대혁명 당시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마오쩌둥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앞장섰었죠.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이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정답이나 제시 자료가 바로 거의 이퀄처럼 가는 게 홍위병이에요. 문화대혁명,
홍위병 지금 그대로 수특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해드렸죠. 상당히 문화대혁명은 빈출 주제고 빈출 개념이고 정말 많이 나오는 수특 10강의 핵심, 중국의 정치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무운동은 청나라. 예, 이홍장 증국법 나오고 중체서용 나오고 그래야 되겠죠. 예, 뭐 여러 전쟁에서 서양 무기의 위대함을 알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예,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통과가 되고요. 55년 체제의 성립 과정, 1955년에 왜 자민당 사회당의 양당 구도로 그렇게 픽스가 됩니까? 맞아요.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 신헌법을 막 개정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서 사회당이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통합을 하니까 보수당들도 어떻게 해요? 통합을 해서 사회당과 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약간 양당 구도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55년부터 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여당으로 총리가 배출되는 이 55년 체제가 확립이 되죠. 93년까지 갑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아니고요. 베트남 공화국이에요. 1955년에 17도 이남에서 미국의 사실 지원 속에 만들어진 베트남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 사건은 바로 뭐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수특 수계에 있는 그대로예요. 마오쩌둥 사망, 4인방 뭐 처단. 예, 그러면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갔을 겁니다. 18번입니다. 미추친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일본의 전우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유다라는 건 명확해요. 전우철이 첫 번째, 전쟁 범죄자를 처벌해야 돼요. 이 재판은요, 도쿄 재판이라고 하고요. 도쿄에서 열려요. 예, 그리고 1946년부터요, 48년까지 전개가 됩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고 해서 천황을 제외하고 전쟁을 실제로 좀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의 A급 전범이라고 해요. 직접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한 그런 자들 25명을 처벌한 그게 바로 실형 선고가 25명. 그렇죠. 이게 도쿄 재판이고요. 니은의 이 헌법은 뭘까요? 이날은 6개월 전에 제정된 이 헌법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시행된 날인데요.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했고요. 이 헌법이 뭔지를 설명하기에 문부성에서 책을 발간했대요. 천황이 상징적인 존재로 가고요. 전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헌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946년에 제정된 신헌법이라고 해요. 천황은 이제 정치일선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요. 예, 주권은 민에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일본은 절대 전쟁할 수 없는 나라,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로 군사력 보유 금지가 돼요. 육군이고 해군이고 간에 하여간 안 돼요. 예, 그래서 전쟁을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까지 얘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로 가요? 신헌법에 대한 군사력 보유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번이 정답이고요. 미드웨이 해전은 1942년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뒤집어지는 대표적인 전투죠. 워싱턴 체제가 성립되는 결과 1921년에서 22년 미국과 영국이 이제 일본 견제 들어가면서 일본의 해군력에 좀 제한 들어가는 거죠. 포츠담 선언, 이거 전쟁 끝나기 전에 직전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1945년, 바로 일본 패망 직전에 발표됐던 선언입니다. 일본의 제국의회는요, 대일본제국 헌법 이듬해인 1890년에 대일본제국 헌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헌법에 대한 설명은 몇 번? 5번으로 가면 됩니다. 예, 19번입니다.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선생님, 이 사람이 왜 나오나요? 세계사인가요? 그러지 마세요. 도시 문제예요. 특히 가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 정말 많이 나왔던 도시예요. 풀고 나면 아이고 반가워라 할 수 있는 도시고요. 7단원에 보면 근대 여러 도시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라던가, 중국의 상하이라던가, 뭐 여러 개, 뭐 나가사키도 나온 적이 있고요. 난징도 나온 적이 있고요. 뭐 부산, 한성 뭐든지 다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앞에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어하지 마시고요. 우선 인도에서 건너온 붉은 터번을 두른 시크교도, 중국인들이 순포라고 불렀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선 사진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가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볼게요.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홍콩이 할양되고 개방된 5개 항구,
이게 결국엔 뭐예요? 난징 조약인데 이 난징 조약은 청나라와 누가 영국이 1842년에 체결한 조약인 거 알죠? 그리고 이 다섯 개 항구가 바로 어떤 항구냐? 여러분 이 항구예요.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예요. 이게 선생님 수능 개념, 수능 특강 때 계속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자료예요. 이 동남해안에 있는 다섯 개의 항구를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난징에선 조약이 체결된 거고 이거 다섯 개를 열었는데 그중에 제일 북쪽인 얘야.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지도를 수개, 수특에서 보고 못 외웠으면 틀리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 다섯 개 항구 중에 가장 북쪽에 있었던 상하이다가 1번인데 그 상하이를 설사 이때 모른다 할지라도 이 가라는 도시에는 황푸강에 인접한 와이탄을 중심으로 와이탄 황푸강 이것도 늘 상하이를 설명할 때 나오는 평가원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바로 상하이를 수식하는 상하이에 흘러가는 강 와이탄 뭐 서양식 뭐 이런 건물이 등장하고 예, 조개까지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지금 들어왔는데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했대요. 누가요? 저들이요. 이들은 서양인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을 수행한 거예요. 봐봐, 영국이 난징 조약을 통해서 문을 열었지. 그리고 사실 영국도 들어가고 다른 열강들도 들어간다. 근데 영국 경찰도 들어가. 근데 그 당시 영국이 아시아의 인도를 점령하잖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건너온 시크 교도들의 역시 몇백 명의 기록은 있더라고. 이들도 사실은 여기서 지금 상하이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인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 자신들이 하기에 좀 그런 일들을 이 덩치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을 시킨 거야. 경찰 업무 같은 걸 시킨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은 순포라고 불렀고 사실은 이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되게 막 반감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배우거나 이거를 연구한 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 다섯 개 항구 중에 하나구나. 황푸강 와이탄 아 이거 상하이네. 그거 가지고 푸는 문제야. 이 사람의 이 사진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시인 상하이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여섯 번의 모의고사 중에 상하이가 이런 식으로 고스란히 이 문구가 가장 북쪽이라는 표현까지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기출을 보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럼 상하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면 1번부터 볼까요? 금릉기기국이 설립되었어요? 이거 난징 얘기니까 아니죠. 양무운동 때. 아주와 친해가 결성된 곳, 일본의 도쿄가 되겠습니다. 1907년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통합 출범한 이래 사실은 충칭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의 이동 과정을 거칩니다만 수립된 곳, 예, 맞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 바로 상하이 정답이고요. 청일전쟁 강화조약이 체결된 곳, 시모노세키, 일본의 시모노세키가 되겠습니다. 유럽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공행이 설치가 되었어요. 예, 광저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렇게도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뭐 윤봉길의 의거, 상하이. 이렇게 해서 상하이가 뭐든지 사실은 답이 될 수 있는 여러 힌트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난징 조약의 개항장 다섯 개 알아두셔야 되고요. 광저우, 상하이를 중심으로 다섯 개 난징 조약입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예, 이거 7단원에 나오는 개항과 관련된 조약을 진짜 그냥 조약으로 줬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좀 반가워요? 아, 좀 반가우면 좋겠는데. 이게 작년 수능에 그대로 나왔던 사료 그대로 제5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는 이 사료, 이 조약이 무슨 조약,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인지를 알고 이 국가가 누구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먼저 자료 1을 보겠습니다. 시모다 하코다테 말고 그 외에 다음 항구를 개항한다.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가나가와 대신 이제 요코하마가 개항이 되죠. 일본인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가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법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이거를 열게 된 바로 이 조약은 뭐다? 미일수호 통상조약.
이미 밀 화친 조약도 이 나라랑 했는데 밀수호 통상 조약을 4년 뒤인 1858년에 또 체결하면서 추가로 4개 항구를 개항하는 거죠. 물론 이거 대신 요코하마였지만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가는 어느 나라예요? 바로 일본이 조약을 체결한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료 1을 보겠습니다. 프랑스 2는 누구와 이 나라 내에서 크리스토교를 믿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사람들도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 다낭, 바랏, 꽝엔의 세 항구를 개항하여 프랑스인들이 상업활동할 수 있도록 하래요. 나를 보니까요, 이 나라는요, 프랑스랑 조약을 체결했고요. 이 프랑스랑 조약을 체결해서 자신의 나라에 다낭, 바렛, 꽝엔 세 항구를 개항했어요. 베트남이 바로 프랑스와 뭐를 해요? 개항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죠. 그 조약의 이름이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입니다. 작년에 출제됐고요. 수능에도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확실하게 챙겨둬야 되죠. 베트남의 다낭, 바렛, 꽝엔의 세 항구를 개항했고요. 실제로 이뿐만 아니라 크리스트교도 자유롭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영토도 뺏겨요. 예, 코친차이나 동부 삼성의 영토를 할양하는 내용도 있고요. 배상금 지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는 미국, 나는 베트남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가 미국,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다. 예, 이거 맞죠. 1950년 1월에 예, 6.25 전쟁 전입니다. 애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예, 태평양 방어 라인을 발표합니다. 예, 미국 맞고요. 청으로부터 타이완을 넘겨받은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받죠. 아니고요. 영토의 일부를 할양합니까? 베트남이 맞죠. 예, 제1차 사이공 조약을 통해서 코친차이나 동부 삼성을 할양합니다. 베트남이 산둥 지역에서 누리던 이권을 일본에 빼앗깁니까? 아니죠. 산둥반도에서 누리던 이권을 일본에 빼앗긴 나라는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역과 디귿이니까 정답 뭘로 갈까요? 2번으로 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예, 우리 총평을 통해서 내가 이번 시험에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이제 복기를 어떻게 해나가면서 오답을 어떻게 챙기고 이후에 구모를 어떤 식으로 대비해 나갈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수능 완성으로 예, 계속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